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높다. 안녕하십니까? 네. 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트라이. 그 얘기 때문에 그 밭 문제. 네, 네. 그 저희가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. 국유지 땅인데 네. 왜 마음대로 저 세를 받고 내놨냐고. 네. 나는 이제 해당이 없디야. 네. 자기 이제 그 짓는 사람이 해당이지. 네. 그래서 이제 형 와서 그 내놔 있었어. 아. 요거 저 고식이랑 다 찾아봤어. 그 국유지 관리하는 곳이라는 그 한국 자산 관리. 네, 자산 관리라는 말씀이시죠. 덕진 어디 있더라고. 예, 예. 거기서 뭐 해당이 없다고 네, 말씀해주셨어요. 해당이 없디야. 나는 이제 해당이 없디야. 그 짓는 사람이 권리디야. 수십 년간 농사지었던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의뢰인. 그런데 땅을 빌려간 사람의 신고로 국유지 임차권을 박탈당했습니다. 느낀 것 같네. 응? 네? 그 국유재산은 농경지는 특히 네. 자기가 경작을 안 하면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농사를 못 지니까 야, 네가 좀 지어.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일정하게 세를 받거나 뭘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계약은 해지가 돼. 농지를 농가 짓는 사람한테 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. 네. 원칙이 실경작자하고 저희는 대구 계약한다. 네. 이 기조를 보시고 출발하시는 거예요. 일단은 A씨가 취득한 임차권은 적법한 것입니다. 그리고 장모님께서 임차권을 되찾을 권리는 사실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장모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을 풀어드려서 그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방법이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본인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전대한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약간 주눅이 드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무단 전대한 사실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었고 실경작을 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갱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장모님께서도 문제를 해결되었다고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게 여겼습니다.